포항시가 롯데온과 손잡고 지역 우수 농수 특산물 판로 확대에 힘을 모았습니다. 포항시는 19일 롯데 쇼핑 이커머스 사업부와 지역 농수 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와 롯데온은 포항시의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력 사항으로는 포항시 농수 특산물 대도시 판로 개척과 마케팅 활성화, 온라인몰에 우수 농수 특산물 입점, 고향 사랑 기부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협력 등입니다. 롯데온은 이번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포항시의 우수 농수 특산물의 판로 확대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로 하고 포항시는 상호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포항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온라인 쇼핑몰 포항마켓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한 결과 9월 현재 2년 연속 6억 원의 매출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